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 대전신학교 종강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 날 편안하게 이제 사정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한 학기 동안 아주 힘들어서. 예. 아, 그래,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우리 학사님들 이렇게 성경 가르쳐 주는 것만큼 큰 보람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죠.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내가 평상시에, 우리 자매님들, 예. 좋아하는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 형제님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임영웅? 예. 뭐 하여튼 그 양반한테 전화 왔어요. 저녁 먹자고. 그리고 나서 그거 끊자마자 곧바로 형제님한테 또 전화 왔어요. 저녁 먹자고 나가서. 자, 그러면 1번 임영웅을 선택한다. 2번 내 남편을 선택한다. 몇 번이에요? 남편 버려요? 예. 네. 그렇군요. 아,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네요. 우리 형제님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자,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되죠. 하나를 얻으려면 그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볶음밥을 먹을 것인가?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리게 되죠.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길은 여러분들 포기할 줄 아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내가 손해보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나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몇 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죠?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배로. 더군다나 덤으로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에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는 것.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거룩하다라는 게. 따로 떼어놔서 하느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거룩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이 있는 거. 이게 거룩한 겁니다. 그럼 하느님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복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버릴 줄 아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에 외쳐댑니다. 그거 버리지 말라고. 차라리 하느님을 한번 외면하라고. 성당으로 가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왜 성당을 가냐고. 끊임없이 외쳐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지금 게임해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또 뭐 봐야 되나. 드라마 봐야 되고 뉴스 봐야 되고 그러는데 무슨 기도냐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주님 이번 한 번만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안에서 거룩한 모습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버릴 줄 아는 예수님과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용기와 그 마음을 다 멈추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희망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영원한 생명도 하나도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총에 여러분의 모든 희망을 거십시오. 기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희망이 예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세상 사리,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기에 희망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천주교 신자이고 또 하느님의 자녀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구분되지 않는 모습. 하느님 때문에 버린 게 하나도 없는 거.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멈추고 내 생각을 돌리고 이런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용서하지 않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게 되죠.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고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길로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추게 만듭니다. 멈추게 만들고 하느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죠. 오늘 이 미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들 다 버리고 이 성전으로 향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 모습이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들 하느님을 잃어버리려는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멈출 줄 아는 신앙인 그럴 때마다 성호경을 긋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신앙인, 기도가 항상 나의 삶 안에서 나침판이 되어주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불쌍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잃은 게 많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총으로 당신이 가득 차게, 당신의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인,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악마는 우리들을 유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더욱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들고 성경을 피고 내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버릴 줄 아는 신앙인,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저녁기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저녁기도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고, 다 했으면 여러분들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묵주기도도 오늘 다 했어요 신부님, 그러면은 내일 복음 말씀이라도 성호경 긋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하여튼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오늘 하루 기도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멈추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